명시 감상 설야 김광균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점화 끝에 오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 자취 양흰 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버린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한 구절이 시를 살린다. 활용 점정. 일백호 화폭을 가득 채워 대용을 그렸어도 눈동자가 없으면 용은 없는 것이다. 99짜리 시는 많다. 그러나 마지막 눈동자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범상한 시에 머물고 만다. 명구 하나가 더해짐으로써 마침내 비상한 시, 탁월한 시가 탄생된다. 흰 눈을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으로 말함으로써 용의 눈을 그린 다음,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는 구절로써 눈동자를 삼는다. 드디어 완성이다. 이두 구절을 제하고 이 시를 읽어보라. 시인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활용 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이 서랴, 이 서랴는 이제 한국의 대표 명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서랴, 이제 밤, 눈 오는 밤, 이런 건데요. 이제 이런 것도 그래요. 눈 오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을 때하고 설야라고 붙였을 때가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제 이 시가 쓰여질 당시, 이 시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데뷔작이에요, 이 양반. 신춘문예 당선작인가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첫 번째 쓴 시가 자기 대표작이다. 이렇게 된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한문이 익숙하던 세대고, 눈 오는 밤, 이러면 그때 사람들은 느낌이 안 왔었어요. 설야, 그래야지 느낌이 왔고, 이 시에서는 설야가 또더 좋은 제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지. 눈 오는 거를 그리운 소식이라고 그랬네요.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려. 점화 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 자취 양흰 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요즘 같으면 내리면이겠죠. 요게 이제 너무나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어떻게 이런 생각이 또 났을까? 어떻게 눈 오는 데서, 눈은 정말 소리 없이 내리는 건데요. 예, 소리 없이 흩날리는 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소리가 없죠. 소리가 없으니까 좋지, 눈이 소나기처럼 소리를 내면서 내리면, 우리가 눈에서 느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겠죠. 예, 소리가 없는데, 옷 벗는 소리.
소리 아닌 소리지. 먼 곳에. 이 앞에서 또먼 곳을 그리운 소식 그랬거든요. 먼이 두번 나오는데. 어디 뭐한 데서 여인 옷 벗는 소리가 들려요. 시인에게만 들리는 거지. 그래서 눈오는 풍경을 여인이 옷 벗는 거에 비교를 하고, 야, 전에 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가 풍경만 묘사하는 석영시에서 사람이 등장을 한다. 사람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러면 이제 깊어진다는데, 이건 사연이 있긴 있는데, 아픈 사연은 아닌 것 같은데, 범상치 않은 사연인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인이 들어왔는데, 바로 내가 보는 여인도 아니고, 어느 먼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 여인이 옷을 벗고 있네요. 이옷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섹시하거나 뭐 성적이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흰눈이니까. 흰눈이라는 게 얼마나 순결한 느낌을 줍니까? 더군다나 서글픈 옛 자취라고 했으니까, 서글픈 옛 자취하고 연결을 해보면, 하여튼 그 여인이 나오고 관계 있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옷 벗는 소리, 잠을 자려고 벗는지, 어디 외출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는 건지, 그건 알수 없으나, 어쨌든, 이 구절이 암시하고 느껴지게 하는 바는, 정말 이몇 글자입니까? 먼 곳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글자인데, 열세 글자가 상상하게 하고 품고 있는 내용은 130자도 넘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잖아요. 야 오죽하면 제가 화룡점정이라고 했을까.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버린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 한 추회 이리 가쁘게 설레이는 했는데 이 추회가 이제 옛날에는 썼는지 몰라도 요즘은 안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옛날을 돌이키면서 후회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서글픈 옛자취라고 했고 여인이 나왔고 하니까 이 여인과 무슨 잃어버린 추억이 있고 서글픈 추억이 있고 또 싸늘한 뭐 후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하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차단한 의상을 하고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옷을 벗었다고 했는데 의상을 하고 했으니까 옷을 또 입었나 봐요. 그러니까 입었다는 거는 그쪽은 벗었는데 나는 입었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슬픔이 아까 이제 잃어버린 추회 추억 서글픈 옛자취 해가지고 이게 전부 연결이 되는데 뭔가 하여튼 서럽거나 슬프거나 안타깝거나 후회되거나 이런 분위기하고 하얀 눈하고 어느 순결한 것 같은 그런 여인과 이렇게 전체를 연결해서 시라는 것은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듬성듬성 말을 하는데 그 듬성듬성의 사이사이에 함축과 여운과 이런 걸 넣어서 독자가 그 비어있는 그 사이를 풍부히 상상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아까 뭐 열세 글자가 130자보다 많다고 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제가 비유할 때 달과 달무리 비유처럼 달은 이 시에 나타난 글자 수 열세 글자 이것이 달이고 이달 주변을 뿌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 우리를 상상하게 하고 시적 느낌을 갖게 하는 곡 달무리 이 달무리는 아무리 커도 달보다 뭐두 배, 세배 정도 큰데, 좋은 시는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열 배가 클 수도 있겠죠. 이 시가 그런 시 같아요. 여기에 나온 글자보다 훨씬 많은 그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 그래서 좋은 시인데요. 그래서 한 구절이 시를 살린다. 화룡첨정. 이것도 이제 글 쓰는 기법인데요. 그냥 화룡첨정. 이렇게 해버렸어요. 일백호 화폭을 가득 채워 대룡을 그렸어도 눈동자가 없으면 용은 없는 것이다. 99짜리 시는 맞다. 점자라고는 안 했어요. 99점짜리라고는 안 했어요. 점 하면 너무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서 그냥 99라고 해도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눈동자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범상한 시고 되고 맙다.
용을 다 그렸는데 눈이 없으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구 하나가 더해짐으로써 마침내 비상한시, 탁월한시가 됩니다. 특히 이게 한시가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 치고 시안쓴 선비가 없을 터인데요. 그분들이 쓴 시하고 명시라고 하는 시 보면은요, 얼핏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달 얘기하고, 똑같이 뭐 여기도 흰눈도 얘기하고, 똑같이 뭐,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요 활용점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건 명시고 한식. 그거를 보완일 줄 알고, 그거를 시상에서 착상해낼 줄 알고, 그걸 써낼 줄 알아서 딱, 좀 급소를 딱 때려줘야 뭐 명시가 되지, 비슷하게 쓴 거하고 명시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비슷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활용점정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활용점정, 이제 눈동자예요. 점정할 때 정이 눈동자라는 거거든요. 눈동자는 눈에 있으니까, 흰 눈을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으로 말함으로써 눈을 먼저 그리고 준비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먼 곳의 여인을 옷 벗는 소리, 탁, 눈동자를 그린다 이거지. 이두 구절이 없으면 이 시의 값이 반이 아니라, 내가 볼땐이 시가 값이 100원이라면 이두 구절 빼면요 50원도 안 돼. 30원, 40원어치밖에 안될것 같아. 그만큼 이 명구가 중요하니까, 이제 아까 그냥 이한 편의 시, 이거는 나의 대표적이다. 남들이 내 문학기념관을 지어주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지은 나의 문학기념관에는 이 시가 한가운데 걸려있다. 이런 거 하려면은 이런 명구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좀 감상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혜연님부터 서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시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하고 끝에 마무리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게뭐 어떻게 보면 그옛 여인을 상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차단의 의상을 하고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여인은 옷 벗는 소리가 있는데 나는 의상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어찌 맺어지지 못한 어떤 여인을 상상하고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전 제가 이렇게 유추하기에는 네. 네. 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으면 좋은 시니까 저마다 자기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바하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요시 이제 너무 굉장히 유명한 시고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어떤 여인의 그옷 벗는 소리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교수님 이제 해석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또 이제 뭐다뭐뭐 시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먼 곳에 여인이 옷 벗는 소리는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듯이 네.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눈이 내리는 겨울밤에 눈이 내리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듯이 먼 곳에 여인의 그옷 벗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어쩌면 그눈 내리는 소리가 여인의 옷 벗는 소리랑 닮았다 뭐 이제 당연히 그게 중첩이 되죠. 예예 예, 그렇게 좀 되고요. 이제 홀로 차단하는 의상을 하고 이제 이 구절이 이제 조금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단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제 이거잖아요. 예. 이 시인이 계시면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은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이걸 뭘 차단한다고 하거나 요즘에 왜뭐 이렇게 수신차 거부 차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단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차디찬 겨울이니까 차디찬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요, 단정한 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단정한 아 차단한 아 네, 그래서, 단정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흘러가는 흐름을 완성한달까? 좀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인이 옷 벗는다지만 이게 무슨 야하게가 아니라 뭔가 순결하고 고귀하기까지 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하고 내가 뭐 사랑을 하든지 하려면 나도 격조면에 있어서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빛도 향기도 없이 그러나 홀로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 어쨌든 단정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의상을 하고 이렇게 한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차단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뭐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죠.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차단안이라고 하는 이 시어가 이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정한 이런 거, 정갈한 뭐 이런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빛도 향기도 없고, 또 이제 슬픔이 그 위에 고이 서리다 이제 이랬잖아요. 겨울이고, 한겨울 밤이고, 그래서 그걸로 뭐 차디찬? 저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느껴졌고요. 아무튼 뭐이 시는 그 일단은 그 진짜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것도 또 하필이면 이게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예, 이걸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본인은 예, 이렇게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한다라고 해서 좀 이게 연결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명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시영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눈 내리는 밤에 이제 홀로 앉아 있으면은 어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좀 떠오를 것 같고, 그런 거 어가 이제 같이 뭐 같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옷 벗는 소리가 상당히 어떤 사각사각하는 그 뜰에 내렸을 때좀눈 밟는 소리 뭐 그런 것도 좀 연상이 되는 것 같고, 어떤 그 뭔가 그 한복일 것 같은데 그런 신비로운 그런 한복에 비치는 그런 그 어떤 실루엣이랄까? 이런 게좀 괜히 좀 떠오르게 되는 그런 좀 신비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눈 내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면 안 들리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뭔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야, 이건 한국 모든 시를 통틀어도 이렇게 멋진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